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예, 여기는 경북 청성군 안덕면인데요. 사과밭이 최신 시설로 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농막까지도 되어 있고요. 뭐 수도 전기까지도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 해놨네요. 와, 진짜 최신 시설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정말로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계곡을 쫙 끼고 끝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올해는 너무 이게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요, 물이 말라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마른 적이 없다는데 이번에 이렇게 물이 말랐네요 여러분들. 예, 그럼 아우 빨리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기후제라도 한번 지낼까요?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제발 비를 주소서. 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고요,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구독돌이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한 골, 산과 산 사이 한 골을 통째로 일자로 딱 물고 있습니다. 말 앞에 여기 길도 있는데 이 길도 이 땅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농막 있고 수도 있고 전기 있고 과수원은 최신 시설로 해놓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영상 처음부터 길게 끝까지 시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까이.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입니다. 지목 임야로 되어 있고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면적은요 1616평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예, 이게 소하천 구역을 잘 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매매가는요 네, 지금 여기 농막 보이시죠? 농막에 옆에 화장실도 되어 있고, 예,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넓게 텃밭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보리가 자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요 길을 이렇게 모르는데 이 길도 포함이라는 거. 그리고 과수원입니다. 정말로 최신 시설로 만들어 줬죠. 이렇게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고 있습니다. 제가 입구 쪽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현장에 오셨다, 혹시라도 경계 모르시겠다, 예, 여기 담을 다 쳐 놓으셨습니다. 보이시죠? 예,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 그 부분까지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차 당연히 들어와지고요. 정말로 최신 시설로 해놨습니다. 와, 나 놀랬다.
아,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네, 쫙 해갖고 나무 정리를 잘 해두셨네요. 이렇게 이쁘게. 자, 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길을 쭉 다 물고 내려가면서 이 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길을 물고 있고 이 토지 반대편에는 천을 물고 있습니다. 길게 잘 물고 있죠.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물탱크 여기서 사용하는 건데요. 요 물탱크 요 땅 요 부분만 빼고 이 땅에 다 포함입니다. 이상하게 요 부분만 딱 빼고 요게 다 포함이더라고요. 스프링클러 시설도 정말로 잘 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계량기 표시나죠? 자, 여기서 물이 이렇게 갖고 땅으로 딱 묻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로 다 일일이 퍼지게 다 해놨습니다. 정말로 과수원 손질을 잘 해놨다. 와, 손볼 게 없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깨끗하죠? 이렇게 V자로 쫙 중간에, 와, 빨래 건조대 라인처럼 쫙 해갖고 관리를 깨끗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농기계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넓이까지도 계산을 해서 타시나봐. 저 안에 농기계 보이시죠? 이 과일 따는 거 하고 약 주는 것까지도 다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농사용 전기는 여기 농막에도 딱 설치되어 있어요. 이쪽 끝에. CCTV까지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이쪽 배는 천이에요, 여러분들. 하천부지인데 지금 물이 좀 말라서 쩔쩔쩔쩔쩔쩔쩔 흐르더라고요.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좀 많이 흐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널찍하게 활용도도 좋게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된 거 보이시죠? 이래갖고 라인 두 개로 딱 나눠서 끝까지 쫙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하는 얘기, 정말로 최신 시설로 해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최신 시설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풀이 좀 많이 자라있죠. 여기 하천부지 쭉 끝에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고, 과수원을 이렇게 잘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꼭대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예, 가지 싹 정리하고 딱 정리를 해놨는데 잘 해놓으셨네요. 와, 요거 품종하고 이거는요 제가 자막에다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과 산 사이에 이쪽 편으로는 길을 물고 있고 이쪽 편은 천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까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도 좋은 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어요. 잘 해놨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귀농에서 과수원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요거 강추드립니다. 아시바로 이렇게 V자로 딱 해가 정리해놓은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요번에.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게까지도 깔끔하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막 사과가 연거러 가네요. 보이시죠? 거의 매실만한 녀석들이 지금 한거 달려 있습니다. 자, 요렇게 뭐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연생도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요 계속 수확이 이제 늘어나는 이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구입하셔서 귀농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익도 내고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산골 막장이라는 거 보이시죠? 네, 한 골을 직접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과밭을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렸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은요 아시죠?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농막도 야물게 조립식 판넬 가지고 잘 지어 두셨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늘 즐거운 부동산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우리
열혈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